아직도요? 잘 건다. 치우지 말입니다. 왜 이제 내려와? 나 얼어 죽을 뻔했잖아. 그냥 가면 어떡해? 이봐, 나 못 걷는단 말이야. 왜 못 걸어? 왜? 발목 삐었단 말이야. 그러게 왜 그렇게 내빼? 가방 들어. 내가 그냥 없는 게 낫겠다. 잠깐! 어? 이상하네? 좀 전까지 죽겠더니 어느새 괜찮네? 어? 꾀병이었어? 좀 전까진 아팠다니까. 진짜 언제 입어를 고칠래? 계속 때린 데 위주로 또 때려야죠! 10번 때려 안 부러지는 다리 없거든? 진짜 아프다고! 아! 녹화할 줄 몰라? 발 좀 씻겨줘. 허리가 아파서 못 씻겠어. 나보고 발을 씻으라고? 물 좀 떠. 목말라. 거실에서 부엌이 이 방보다 더 가깝거든? 텔레비전 채널 좀 바꿔줘. 재미없어. 야! 아, 또 뭐? 나 이 방에서 잘 거야. 뭐? 왜? 안 돼? 원래 사람은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어야 친해지는 거야. 너 정말 미쳤어? 안 나가? 딴 건 다 뻔하고 상투적인 여자가 이럴 땐 왜 참신한 척이야? 섬에 가면 배 끊기고 호텔 가면 마지막 방이고 별장에 오면 당연히 벽난로 나오다 밤 깊은. 야! 그래, 너 여기서 자. 내가 나간다, 내가. 어? 열어? 안 열어? 좋은 말로 할 때 열어라. 안 그럼 부신다. 부셔라. 네 문이지. 내 문이냐? 어? 임감독. 아직 안 갔어? 뭐 나한테도 갔나? 감독님? 진짜 머리 나빠 몸쓰는 거 맞다니까? 당장 안 나가? 자자 졸려. 자자니까. 너 정말 미쳤어? 이거 안 나? 좋은 말로 할 때 나라.
좋아. 기회를 줄게. 셋셀 동안에 내 몸에서 떨어져. 그럼 상해는 면치 못하겠지만 죽음의 문턱까진 안 보낼게. 좋아. 여기서 그만두면 아무 죄도 안 물을게. 맹세. 진짜 안 때릴게. 계속 그렇게 중얼거리면 확 덮친다. 이 정도면 뭐 통증이 심하셨을 텐데요.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을 거고. 꾀병 아니었어? 방금 뭐 들었어?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. 뭐 그렇긴 한데 다행히도 허준을 만나셔서 침 맞으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. 잠깐! 지금 그거 내 몸에 꽂으시게요? 예. 이렇게. 아! 하나, 둘, 셋 하고 놓으셔야죠. 무슨 남자가 엄살이 그렇게 심하냐? 엄살?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부님인데 당근 모셔다 드려야지. 왜요? 아는 분이세요? 라임씨, 집에 들어오지 말아요. 내가 전화할 때까지 근처 어디 가 있어요.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. 알았죠? 여긴 어떻게... 얘랑은 또 뭔데? 이모 또 소설 쓴다. 그런 거 아니니까 가요. 넌 가만히 있어. 너, 우리 주원이랑 같이 제천 갔다던데. 맞아? 너 대체 뭐하는 기집애야? 네가 네 입으로 그랬지. 우리 주원이 너한테 잠깐도 안 된다고. 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달라고. 그렇게 지 자존심 단속은 있는 대로 하더니 감히 날 극성 떠는 엄마를 만들어? 없이 살면 신용이라도 있어야지. 어떻게 이렇게 매번 뒤통수를 쳐? 이모, 그만하세요. 라임 씨가 뭔 죄야?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주원이를 족치자고. 어? 지금 주원이 족쳐서 될 일이야 이게?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 감히 누굴 들여. 너 정말 미쳐 돌았니? 주원이 앞세고 뒤에 숨어 있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? 오해하신 겁니다. 생각하시는 그런 일 전혀 없었습니다. 그런 일 없는데 이게 왜 여기 있어? 그럼 이거 네가 입니? 이래서 부모 없이 큰 것들은 티가 나는 거야.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?
먹고 살기 힘들면 남자 홀려 뜯어내라고?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방금 뭘 하셨습니까? 틀린 말 한 거 없는데 부모 욕먹일 짓은 네가 한 거고. 당장 취소하세요. 취소하세요 당장.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? 김주원 씨, 저 좋아합니다. 저도 김주원 씨 좋아하게 됐습니다. 하지만 이제 죽어도 안 만나겠습니다. 제 부모님 욕보이면서까지 죽어도 못 잊을 그런 남자 아닙니다. 그럴 가치 없습니다. 우리 아빠, 당신 목숨 걸고 수많은 목숨 구하신 훌륭한 분입니다. 댁들한테 그런 소리 들을 뿐 아니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방금 하신 말 취소하세요. 취소하시라고요. 내가 왜? 난 더 한 말도 할 수 있고 더 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. 이모 좀 가요. 그만하고 가요. 이거 왜 이래? 이거 나 다시 옮겨서. 어디야? 어딘데? 어딘지만 알자. 전화 좀 받아라, 어? 정말 나 안 볼 거야? 이게 최선이야? 확실해? 걱정되니까 제발 연락 좀 해. 부탁이야. 나에 대한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나오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을 점검했어야지. 라임 씨,
언제 왔어요? 주원이가 초대했어요? 아니요, 제가 나를 잘못 잡아가지고 먼저 가보겠습니다. 에이, 주원이 보러 온 거 아니에요?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요. 아니요, 다음에. 아니, 손님 왜 이렇게 차요? 대체 얼마나 여기 든 거예요? 완전 얼음동이잖아요. 일단 우리 집 가서 따뜻한 거 뭐라도 마셔요. 예? 가요. 저기 오늘은 그냥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주원이 만나 당당하게 말해요. 나 너 보러 왔다. 저기 안 돼. 헤어 메이크업 의상 준비해서 지금 당장 와. 키는 한 166, 7? 사이즈는 44 반. 보이시한 여자야. 팔다리는 긴 편이고 허리는 어? 통짜 같아. 기대해요. 오늘 내가 라임씨 요정 할머니니까.